나들이 틀리기 쉬운 우리말을 알아보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시간이죠. 슬기로운 우리말 생활. 오늘은 어떤 사연인가요? 그렇게 되기 쉽다라는 뜻으로 뭐뭐하기 쉽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. 근데 쉽상 어떤 게 맞는 거죠? 무엇을 하기 쉽다에서 이 쉽다는 뜻으로 착각을 해서 쉽상으로 적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쉽상은 없는 말이고 십상이 올바른 말이죠. 십상은 열에 여덟이나 아홉 정도로 거의 예외가 없음을 뜻하는 한자성어 십상팔구가 줄어든 한자어입니다. 십상팔구, 이건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혹시 십중팔구와 같은 뜻인가요? 네, 이 십상팔구는요 열 가운데 여덟이나 아홉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거나 거의 틀림없음을 뜻하는 십중팔구와 같은 의미를 지녔습니다. 십상, 십상팔구, 십중팔구 앞으로 바르게 잘 쓸게요. 우리 바다들이